시그널 비전, 트리거 음성 인식엔진은 서비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음성 인식이 계속 온에어 상태로 동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음성 인식 다이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다이얼링을 시작합니다. 홈키를 누르게 되면 일단 프로그램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크기는 34메가에 CPU 점유율은 한5%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음성 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서비스 방식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음성 인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꺼진 상태에서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알라딘. 말씀하세요. 김하영 주임. 하이 알라딘. 전화 걸기가 취소되었습니다. 만약에 틀린 전화를 걸 경우면 이런 식으로 다시 키워드를 이용해서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 음성 트리거 명령은 지금 현재는 다른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메시지나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연동이 가능하면 어떠한 어플에서도 음성 명령으로 그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기 같은 경우 카메라를 동작시키게 되면 이 상황에서 사진을 찍거나 할때 버튼을 누르면 되게 불편합니다. 하지만 음성 트리거 명령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이 알라딘. 하이 알라딘. 그 외에도 그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음성 트리거는 계속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듣거나 하이 알라딘. 하이 알라딘. 또는 주식과 같은 만약에 일정 이상 명령어를 말하지 않게 되면 5초 후에 자동으로 키워드 모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 알라딘. 하이 알라딘. 노이즈 환경에서 음성인식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음성인식 엔진은 노이즈 스프레션하고 간단한 AGC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소리를 제거를 한 후에 다시 소리를 복원해서 음성인식이 가장 잘 되는 환경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이즈가 약 78에서 80dB 정도 됩니다. 하이 알라딘. 김하영 주임. 하이 알라딘. 전화 걸기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이 알라딘. 말씀하세요. 양희진 선임. 멀티트리거 엔진에 대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동작하고 있는 휴대폰의 트리거 엔진은 다섯 개의 트리거 엔진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음성 명령어가 다섯 개의 트리거에 대해서 거절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전화 거는 모드 그리고 TV, 에어컨 등에 대해 제어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 걸 경우에는 하이 알라딘, 김하영 주임. 하이 알라딘. 그리고 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하이 TV. 하이 채널 위로. 하이 채널 아래로. 그리고 에어컨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하이 에어컨.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TV를 시청을 하게 되면 TV 시청 중에도 간단한 트리거 명령을 위해서 다이렉트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이즈는 약 70dB 정도 됩니다. 우리 친구가 도와줄래? 네. 하이 채널 위로. 하이 채널 위로. 하이 채널 아래로. 다리가 생길 거야. 하이 채널 아래로. 그럴까?